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이 경기도국 국립어린이집연합회 그림책놀이연구소 발달과 양육친화문화 확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정정옥 대표이사는 20일 재단 회의실에서 경기도국 국립어린이집연합회 김복순 회장, 그림책놀이연구소 달달 안성숙 소장과 함께 양육친화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단은 양기관과 강사은행, 경기아이사랑부모학교 부모성장 프로젝트, 아동학대예방사업, 아동놀권리증진교육사업 등 업무협력 및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정옥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본의 아동권리 존중 및 성평등한 양육친화문화가 널리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